안녕하세요. 아무 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아줌입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거 페이스북에서 그 저기 운동 그룹에서 하나 보고 아 괜찮겠다 싶어서 왔는데, 아 원래 10개거든요. 물론 뭐 바벨로 40kg이긴 한데 가볍긴 한데, 그래서 아 뭐야 15개 하지 마세요. 한 10개 하세요. 10개. 그래서 이거는 7라운드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5라운드 하고 포기했거든요. 머릿속에 자꾸 구실은 15개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15개 하고 맥스 하느냐, 아니면 10개 하고 맥스 해서 10개 하면 7라운드, 15개 하면 5라운드. 됐죠? 한번 해보세요. 끝내줍니다. 이게 영어로 스파이시하다. 아주 매워요. 그죠? 화이팅! 자, 그래서 3라운드 웜 똑같이 했고요. 지금 보시면 스트렝스, 이제 장기적으로 힘 키우는 요소는 막 5개 반동 없이 막 가슴 닿는 저 턱걸이고요. 그 다음에가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발에 올릴 때가 있거든요. 요건 지금 구름 사다리에다 철봉 잡고 한 거고. 그리고 놀이터 바닥이 거의 체육관 수준이라서요. 이렇게 5개 했고요. 스트릭트로 반동 없이. 그 다음에 스킬은 이제 오늘 저기 막 보는 동에 있는 거두개 했습니다. 줄넘기 30개 했고, 그래서 발목 좀 풀어서 스쿼트 잘 되게. 스러스터가 스쿼트니까요. 그래서 4kg, 4kg짜리 물통에 이제 저 모래 담은 거 있죠? 그걸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운동입니다. 오늘 운동. 그래서 보시면 여기 EMOM이라고 적혀있죠? 뭐의 약자면 Every Minute on the Minute이에요. On the Minute이 영어 표현이거든요. 딱 정각에. 그래서 보시면 밑에 Even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짝수. 그러니까 0부터가 짝수죠. 시작부터. 맨 처음에 15개 스러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물통에 모래 넣은 거 4kg짜리 두 개로 했죠. 총 8kg. 근데 하고 나면 한, 저 같은 경우 보니까 한 35초 남거든요. 그렇게 쉬시는 거예요. 좋죠. 쉬니까. 그런 다음에 땅땅땅땅 하면 이제 뭐그 최대한 더블언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은 뭐냐면 스러스터 개수가 아니고 10분 동안. 10분 동안 총몇 개의 줄넘기를 하냐. 그래서 누적으로 적으시면 돼요, 기록은. 자, 분석하기 전에 그래서 적었죠. 두 라운드가 한, 아, 두번 한, 아, 스러스터 하나랑 줄넘기 하나 한게한 라운드죠. 그 2분이니까 총 5라운드인 셈이에요. 그죠? 가시죠. 분석. 보시면 커플렛 두 종류예요. 세 종류가 아니라 종목이. 그 종목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개인데 힘든데,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타볼릭 패스웨이 대사 경로가 뭐냐면, 이따 그랬죠? 10분짜리냐, 20분 안쪽이냐, 20분 이상이냐, 그죠? 그래서 이건 빡 쓰는 거예요, 짧게. 그 다음에 전략 보시면 첫 번째 셋 랩 스킴, 이게 뭐냐면요. 아, 제가 할때 처음에 아 해서 100개 했단 말이에요. 최대한 많이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확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래서 이걸 좀뭐 들어가시는 게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좀 쉬었다 들어가시는 것도. 그래서 만약에 80개씩 그냥 계속 가자 그랬으면, 이게 줄넘기가 짬뽕이기 때문에, 아, 저 짬뽕이기 때문에, 하체 썼기 때문에 바로 트러스트 하러 오면 너무 힘들어요. 숨도 너무 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바로 와서 못해요. 아, 15개니까 하고 쉬지. 처음에나 그렇지.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아, 난몇 개까지 할 거야 해서, 근데 45초 정도까지는 계속 하셔야 돼요. 한 15초 쉬더라도, 한 10초나. 그다음 그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스테디 페이스는 저거죠. 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0, 그 만약에 제가 아까 80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기준으로. 그러면 한 45초나 이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쉬는 시간 늘리기 위해서 막 돌리는 거죠. 그럼 쉬는 시간 20초까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난 80개 할 건데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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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쭉쭉 가실게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 한 라운드만 돌아보시면 조금 감이 생길 거예요. 그 전략을 짜세요. 그래서 그 전략을 짜야 또 기왕 나가 이렇게 물통 들고 나가는데 본전치긴 하니까요. 자, 그래서 계획 잘짜 나가시고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나에게 맞는 변형 운동 세 가지 정도 제가 늘 제안해 드리죠. 그거 참고하시고 전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